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. 아스왕이 아스로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범이 있는 탄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시경을 물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왔더니 아스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탄을 만드시라.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탄을 보고 탄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산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전 앞에 있던 눈단을 옮기되 사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편에 둡니라. 아스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눈단은 나의 물을 위해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다. 아스왕이 물두멍 받침에 역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늦바다를 루스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